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오늘 여기 족발집에 이쁜이가 새로운 메뉴를 선보여준다고 먹어보라고 하는데, 우리 언니 말처럼 동그란 달처럼 생긴 거에 싸먹으면 맛있대요. 라이스페이프.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와, 야채만 봐도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죠? 아, 샤브샤브처럼 이렇게 해서 싸먹는구나. 잠깐만요, 제가 위에 페이퍼를 적셔서 놓고 넣고, 흰 양파 자색. 이렇게 소스를 찍어서, 아닌데? 여기가 여기. 아, 저거 넣으실게요. 해파리. 마늘 소스예요. 넣고 싸서 앙. 싸서 이거 괜찮다. 진짜 맛있다, 이거. 두개 같아, 소영아. 한개 맞아? 두장 맞네. 이렇게 넣고, 야, 고기 언니 진짜 얇게 썰어졌네. 이렇게 맛있지. 조금 덜 됐다. 소스가 세 가지니까 세 가지 다 찍어 버릴 거예요. 오이, 당근. 양배추, 깻잎. 이렇게 넣고, 싸서, 아, 한 손으로는 못 싸겠다. 나는 그냥 젓가락 필요 없어. 근데 이건 물만 가면 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마늘 소스도 괜찮네. 안 들었어. 야, 안 나왔어. 대박. 아직 안 왔어. 안녕하세요.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해파리. 해파리. 그리고 우리, 이거, 양념이 세 가지잖아. 해파리 뭐 해야 돼? 깻잎. 당근, 이거는 자색 양파, 이거는 그냥 흰 양파, 이거는 족발. 이게 마늘 양념이거든요. 마늘, 고추, 양념. 그래서 색깔을 잘 넣으세요. 이렇게 싸서 아니요. 슬프네요. 두 개만 먹어야지, 얘는 눈자. 두 개만 먹어야지, 얘는 눈자. 아. 너무 맛있어. 내가 오늘 온 거실에 물바다가 돼가지고, 그거 닦아낸다 보니, 물을 퍼내잖아. 이제 그 마른 바닥이 다 들고 일어나. 못 써. 아, 집에 공사를 해도 싶어요. 그럼 살아. 그럼 못 살아. 나무가 아니라 들고 일어나는 거야. 잠깐. 왜? 저 상품을 공부 얼마나 하는데? 상품도 나무 못 산지 공부. 이사 가버리지. 그냥. 이쁘네, 이거. 신의 맛이다, 신의 맛. 이리 와, 이리 와, 진정이 산다, 자, 옆에 갈게. 어. 이게 뭐라 그러지? 이름이 뭐야, 이쁘나? 월남 족발. 오, 괜찮네. 월남 족발 쌈. 월남보선 보 정말 좋지. 언니. 월남 쌈. 이래야지, 월남보선보다 강도? 이렇게 썰면 안 할 거야. 그거 엄청 없대.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 그거 없이? 그거? 그거? 뭐? 언니 원래 싸면은 페이퍼 있어야 되는데 뭐? 페이퍼 싸면 아니지 언니 그거 페이퍼 나 깻잎이 들어가야 돼. 이쁘네. 이거 다 찍었어. 안에 다 찍고. 난 엄청 크게 사는 거 아니야. 키울 수 있겠나?
진짜 맛있어요. 족발로 월남쌈 싸듯이 야채하고 해가지고 싸니까 진짜 맛있어요. 제가 보이나요? 아이고. 와, 나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럼구나. 아, 이거 쌀인데. 이거 우리 엄마가 좋아하잖아. 엄마 나중에 좀 많이 좀 사다 줄까? 내가 많이 나. 우리 엄마? 내 엄마? 있지 않냐? 우리 엄마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네. 전화 한번 해볼까? 응. 응? 마당에 참깨가 귀에 갔어. 너무 갔어. 식미를 넣으면 괜찮을까요? 이분하고 다 씹어 먹었나? 네. 신메뉴로 괜찮나가 묻는데. 아, 신메뉴? 나 지금 너무 잘 먹고 있잖아. 마늘 소스는 찍는 게 아니고 내가 덜어 부어 먹잖아. 야, 마늘 소스 이것도 어떻게 만든 거야? 나 이제 다 먹었다. 배 터질라고 한다. 맨날 좋아. 시어머니. 둘이 나란히 앉아서 엄청 맛있게 먹고 있어요. 우리 며느리도 옆에 있으면 좋겠다. 월남 족발 쌈. 진짜 맛있다, 이거. 고기. 근데 원래 고기가 좋아야지. 원래 고기가 좋으니까 다 맛있는 거야. 안 보인대요? 더 와야 되는데요, 가까이. 더. 아니, 팔이 짧아요. 응, 맞아. 야, 맛있어. 마늘 소스 들어 부어 먹어. 맛있어, 언니야. 만들었어. 응?